안녕하세요. 금강연아입니다. 질문을 받았습니다. 형, 형은 미용실에 가면 어떻게 말하나요? 금강연아님은 미용실에 가시는 경우도 있나요? 저도 미용실에 갑니다. 미용실에 가서 저도 주문을 내리고 멘트를 칩니다. 투블럭을 자를 거예요. 그럼 많은 남자분들은 알아서 잘라주세요. 다듬어주세요. 혹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죠. 그러니까 디자이너와 손님들과의 소통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바로 제 요령을 알려드릴 건데 투블럭을 자른다고 가정하에 시뮬레이션 시작! 안에 있는 머리에 대한 길이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세요. 안에 있는 머리는 6mm나 18mm로 할 건데 나머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안에를 자르면서 내가 뒷머리나 앞머리나 윗머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쿨타임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에 머리를 받으시면서 그때 그 순간에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쪽이 끝났을 때 다른 한쪽을 자르실 거 아니에요. 그때 말씀을 드리세요. 요즘 상고를 많이 치잖아요. 그 뒤에 있는 부분을 제가 상고로 칠 건데 지금 제 상고가 어느 정도 높이가 제 두상에 잘 어울릴까요? 너무 낮은 거는 별로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서 낮은 상고, 중간 상고, 높은 상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상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뒷거울을 받아서 혹은 소통을 하면서 뒷머리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이 있고 밸런스가 맞으면서 예쁜지를 소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옆머리 잘랐죠? 뒷머리도 잘랐을 거 아니에요. 윗머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머리 길이감을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아, 조금만 잘라주세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알아서 잘라주세요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센치로 말씀을 하시는 게 서로 편해요. 아, 저 위에 있는 머리 길이를 1cm 정도만 자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앞머리를 자를 때는 남자분들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눈썹이, 눈썹에 걸치게, 눈썹 아래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시고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드리세요. 앞머리 조금만 잘라주세요. 똑같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저는 일단 눈썹 아래로 조금 길게 잘라주세요 하시면서 길이감을 전체적으로 디자이너분과 맞추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디자이너분들마다 머리를 자르시는 공식과 그 순서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융통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고객님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연속 동작으로 마무리 보여드린 다음에 저는 저 멀리 가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작! 띠링! 손님, 머리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소프트 투블럭 할 건데요. 안에 있는 머리는 18mm로 할게요. 밀어주세요 하지 마세요. 밀면은 발이 깡쓸 수 있어요. 이런 디테일한 단어 선택도 뭔가 절반이 끝났다. 그러면은 그리고 뒷머리는 상고로 올려칠 건데요. 낮은 상고는 별로인 것 같아서 어떤 상고가 어울릴까요? 디자이너분께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윗머리는 1cm만 잘라주시고 너무 긴 것 같으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윗머리 끝났어. 그리고 앞머리는 제가 눈썹 가리는 걸 좋아해서 눈 찔리게 잘라주세요. 혹은 눈 찔리기 직전으로 잘라주세요. 길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과 디자이너분과 소통을 하시면서 모양을 계속 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까탈스러워 보인다고 느끼시거나 내가 좀 과한 서비스를 받았다 라고 느끼시면은 계산을 하실 때 마음에 드셨으면은 팁이라도 조금 더 챙겨주시면은 다음에 오셨을 때 그 디자이너분과 인턴분은 여러분들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미용실 가셔서 용기쟁이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는 금강연아였습니다. 도토리분들 감사합니다.